좋다. 방금 보셨죠? 저는요, 이렇게 이제 난로를 만들 때 이제 사람마다 이제 틀리고 이제 난로를 실내냐, 실외냐, 이제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틀려지겠지만 저는 기능도 기능이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요, 낭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버닝, 불멍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전에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아주 불이 클라우드 버닝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달려있는 내열 유리가 200에 200인데 여기 프레임 짠 거 딱 해서 딱 보면은 한 150에 120, 15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 공간이 여기서 150에 150에서 봐서 불을 봐봤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이드 내열 유리를 주고 저기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200에 200이고 요 내열 유리는 200에 아니 요거는요 200에 400이고 요거는 200에 200인데 프레임 때문에 한 150에 150 밖에 안 돼요. 지금 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요거를 최대한 넓혀 가지고 200에 400 정도 최대한 넓은 곳으로다가 불을 볼 수 있게 개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난로는 뭐 고구마 여기 통닭이나 통삼겹 해낼 수 있는 오븐 그리고 여기에 뭐 냄비 끓일 수 있는 곳 얘는 보일러 얘는 뭐 온풍기 얘는 여기에 수도 수도 온수기 온수기능 그리고 또 여기에 뭐 만약에 실내에 놓는다 하면은 이제 보일러 기능처럼 꺼졌다 켜졌다 실내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는 기능 뭐 그런 게 많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약간 페인트칠을 안 해서 많이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외관상. 근데 여기 위에 또 펠렛 연소기 여기에 2차 발열통 그런 거 다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완성이 아직 안 됐고 이제 미완성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요게 예쁘게 만들어지려면 마지막에 페인트칠을 해야 되겠죠. 다 까고 예쁜 모습으로 추후에 이제 더 보여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클라우드 버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드 내열 유리로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자, 아유. 자,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해서 와 씨야 자기야 여기로다가 나무가 타는 불 구경을 한다고? 오 너무 넓다. 와 대박인데? 진짜 되게 넓어. 너무 넓은 것 같아. 너무 넓은 게 아니라 저 유리 어딨어? 속 내장이 다 보이네. 이제 이쁘게 내일부터 싸줘야지 이제 보이는 데라. 아, 들어가나? 오우씨 이거 좀 크게 자른 거 아니야? 안 커. 자기야 이거 안 들어가면 되지? 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이거 또 다시 사와야지. 오 딱 됐어. 아 좀 빡빡하게 들어가야지. 망치를 살살 넣으면 되지. 뭐 큰 거보다 낫겠네. 야, 아, 기가 막히게 잘랐어. 자, 이렇게 딱 들어가게 했고, 자, 또 익히니까 마지막으로 눈두피만 자르면 되네. 자, 일단 이제 틀을 잘랐으니까 직각이 되나 한번 봐주고요. 아우 유리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되겠네.
어? 저기는 쑥 들어가고 여기는 쑥 나왔네. 뭐가라 누가 쑥 들어가고 쑥 나와. 아니요. 뭔 소리야, 딱 맞어. 아, 여기서 봤을 땐 그렇다. 이렇게 딱 다 맞겠지, 딱. 그쵸, 뭐? 어? 딱 맞았잖아,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딱 맞춰서. 오호. 자, 지금 한번 틀을 딱 잡았으니까요. 한번 맞춰볼게요. 맞나? 안 맞지.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뭐 바꿨어. 맞을 거라 기대도 안 해요. 왜 안 맞아?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물어. 살살 때려, 살살. 우리나라 거나 뭐나 일단 맞아야지 정신 차려. 맞으면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반항한다 야. 반항이네. 바로 튀어나오네. 여기를 좀 더 집어넣어. 여기가 봐. 지금 많이 나왔어. 안 보여? 아, 됐어. 이렇게. 어, 거기가 많이 튀어나왔어. 물론 여기가 꺼졌지. 자, 이렇게 가서. 대충 맞췄으니까 들어가니까 일단 아우. 자, 들어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아, 이게 이렇게 짠 거는요. 여기가 철판이 얇아 가지고 막 춤추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면이 확실히 영 그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꺼운 아마 철판을 대도 이게 막 열에 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면 이제 여기가 변형이 안 가니까 이런 식으로 짠 거예요. 자, 이렇게 틀을 짰으니까 용접을 하기 전에 유리를 고정할 이제 볼트로 할 거거든요. 다 이제 그냥 뚫어야지. 또 뚫어. 예, 판판한 곳에 올려놓고 유리도 올려놓고. 아우, 맨손으로 해야지. 이거 에? 안 나? 아, 자, 유리도 올려놓고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요게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요게 이제 유리를 해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이제 이쪽으로 유리 사이로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에어 커튼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런 와셔를 사용합니다. 자, 와셔 두께를 한번 재보면은요, 약 1mm. 아헤, 쬐끄맣게 틈이네. 어, 자, 1mm 쬐끄맣게 틈이라도 이 와셔를 갖다가 이 속에다가 넣어놓잖아. 넣어놓고 1mm 두께로 쫙 사방에 떨어 다 공기가 다 들어가면요, 에어커튼. 그치. 예, 에어커튼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틈을 주는 겁니다. 유리 사이로 다. 너무 많이 벌어져도. 그럼 너무 많이 벌어지면 큰, 뭐, 쓸데없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에어커튼 기능만 제대로 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볼트를 속에다 놓고 또 이렇게 감을 거거든요. 그걸로 자, 그러면 하는 거? 뭐? 이걸로 하는 거야? 액세서리? 응. 자, 자, 지금 한 개를 한번 뚫어 봤는데요, 딱 맞네요. 자, 여기 표시된 부분에 드릴 있잖아요, 드릴. 자, 요 볼트는요, 6mm 볼트고요. 요거는 이제 6mm 볼트를 탭을 내기 위해서 드릴을 사왔습니다. 드릴 빛 저 드릴날 5mm 드릴라를 이용을 해서 미리 구멍을 한번 뚫어줍니다.
6mm로 뚫어서 이제 6mm 탭임. 6mm 이게 볼트를 받기 위해서 탭입니다. 탭. 아유, 가까이 들이지 마. 탭. 안 보여. 6mm 탭을 이제 구멍을 뚫어주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요런 와셔를 여기다 대고 유리를 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런 볼트를 박으면, 아 그 볼트로 유리 물어주는 거잖아. 볼트로 이렇게 딱 물어주면은요 유리가 1mm가 공중에서 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조립을 할 겁니다. 잘해. 자, 지금 조립하는 게 먼저가 아니오. 뭐가 먼저야, 그럼? 저거 용접해야지. 이거 유리 끼워놓고 용접하면은. 아유, 똥튀지. 똥튀어? 똥튀면 다 버리라고. 자, 요거를, 제거를, 이제 맞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요. 다 제거한 다음에 용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용접. 아 됐어. 아 튀어나오면 어때요? 불만 잘 보이면 되지. 오, 예! 다 했어! 여보! 다 했어! 다 했다고! 응? 다 했다고! 오. 유리만 끼우면 돼, 유리만. 뜨거워. 뜨거워, 좀 이따가, 잠깐만. 시원해. 겨울이 저기 추워야 되는데, 그치 뭐? 그래야 날로 피는 근데... 맛이 있지. 이게 안 추워. 그러니까. 아. 자 와셔를 두 개씩 넣고요. 왜 안 보여줘? 어? 다른 데 다 조여놔서 그런가 보다. 어? 왜 안 조이지? 다른 데 다 조여놨어. 아씨. 좀 풀려야 될 것 같아. 살짝. 내가 이게 기계로인 게 아니라 뭘로 줄이지? 일자 들어가 있나? 아, 여기는 다 되는데 왜 여기가 딱 맞지? 일자 들어가가 그 틈에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지. 야, 여기가 안 맞는지 왜? 뭐요? 아, 다 들려. 따발청을 쏘냐? 어? 딴 데는 다 맞는데 왜 여기가 안 맞냐고? 아. 거기 밀착돼서 그래요. 여기가 잘못됐나봐. 용접이. 어머. 아이씨.
꺼요. 꺼. 어. 오, 됐어. 자, 내열 유리를 고정을 했습니다. 오, 진짜. 여기. 자, 이렇게 내열 유리 열 군데를 고정했고요. 자, 멀리서 한번 쫙 조금만 비춰줘봐. 어때요, 여보? 야, 요거 하나 갈아줬다고 되게 이쁘지? 자, 그러면 바로 불을 또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불 지르는 거 엄청 좋아하네. 자, 이 유리를 이쁜 걸로 교환을 했으니까요. 이제 또 나무를 넣고 불을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응? 불 지르고 보여줘. 그래. 자, 토치로 살짝 데펴주고요. 이거 좀 쳐. 머리 찍었어. 자, 이렇게. 내가 할게. 불 질러. 토치로 방송 길이를 타게 한번 달궈주고, 요리는 이제 불 지피기 전에 한번 달궈줘야 끓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 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많지. 자, 유리로 한번 해주고, 상승 유리로 다시 한번 찍어줘봐. 여기 불 지피는 거 여기 거기서. 아유, 꺼져. 여기 탄다. 이제 유리도 불 좀 한번 질러줘, 한 번 더. 오. 잘 타? 야, 뭐 이쁘지? 유리가 크니까. 어? 아, 끝마다 이쁘대, 이쁘기는 개똥이라. 안 이뻐? 뭐 불이 그렇게 이뻐? 아우,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방금 전에 불을 지폈고요. 아, 어휴, 불길이 어, 장난 아니야. 난로 내부가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됐고, 연통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요. 불 타는 모습을 보면 연소실에서 불이 확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난로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제 클라우드 버닝. 클라우드 버닝이 뭐냐면은 이제 이 불이 구름처럼 위에서 떠다닌다, 뭐 그런 뜻으로요. 이제 불놀이 아주 예쁜 불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시기냐면은 제가 이 소관에 넣은 내화벽돌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한 오늘 보충을 해가지고 이 난로가 150kg다 그러면은요 60kg 이상은 내화벽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 60kg가 내화벽돌이 아주 뜨겁게 달궈줘야, 지금 이렇게 탈 때는 연소실이 만약에 600도다 그러면은요 내화벽돌이 아주 고온으로 달궈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탈 때는 600도, 내화벽돌이 열을 받았을 때는 1200도, 100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열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여기 이제 연소실이 완전 고열로 바뀌면 그때서부터는 이 1차 공기를 닫고 2차 공기로 열어주면서 또 댐퍼로 나가는 가스양을 조절을 하면은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나무는 불씨가 살아있고 2차 공기가 들어가면서 가스를 태워주는 버닝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한 불 지핀 지 한 10분 정도 됐고요. 이 내화벽돌이 다 달궈지려면 한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가열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를 더 넣고 불을 푹푹 떼가지고 연소실 온도를 팍 올린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클라우드 버닝이 되는지. 통나무.
뭐? 저 통나무는. 통나무? 통나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통나무 넣고 불구경 하고 있을 테니까 자기는 돼지 밥 주고 와. 자, 일단 통나무 넣어야 돼, 통나무. 자, 통나무 한번 넣고. 자, 지금은요 한 20분 이상 정도 이제 불을 떼줘가지고 연소실에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있어? 1차 공기를 닫아주겠습니다. 1차 공기를 이제 공기가 많이 이게 조금 어설프게 되는데 1차 공기를 일단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2차 공기를 열어줍니다. 자, 2차 공기, 2차 공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댐퍼를 이용을 해서 가스가 나가는 것을 막아보겠습니다. 자, 가스 배출기 댐퍼를 막았습니다. 자, 막으니까 불이 거의 꺼질랑 말랑 합니다. 자, 예쁘게 찍기 위해서 불을 한번 끄고요. 댐퍼를 조금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열고, 자, 댐퍼 조금 열었습니다. 열었나? 댐퍼를 열으니까, 어우, 지금요, 2차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무가 아닌 가스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스가 조금만 열어봐. 아, 지금은 이제 가스가 타고 있고 클라우드 버닝 열으라고?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우, 가스 타는 거 봐. 나봐. 댐퍼 조금만 닫아봐, 조금만. 이런 게 닿는 거지? 응. 아, 헷갈리더라고. 그만큼 더? 놔둬봐. 확 열었는데 좀. 닫은 거지. 닫았는데. 조금만 열어봐, 조금만. 열으라고? 조금만 열어.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 됐어. 오. 됐어, 놔둬봐. 야. 자, 이게 바로, 예, 고열 연소. 2차 공기가 들어가면서 가스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버닝. 구름이 위로 떠다니듯이 불이 위로 떠서 이제 가스가 타고 있습니다. 핸드폰 조금만 들어오지. 왜? 위로. 그럼 내리는 거잖아. 내가 지금 맞춰서 하는 거지, 위 밑에서. 야, 이뻐. 자, 요렇게 타면 나무가 타는 게 아니고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가스가 타는 거기 때문에 나무 소비량이 일반 난로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가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난로입니다. 근데 원래 더 천천히 타야 되지 않냐? 템포를 더 막으면 되지. 막아봐. 막는 게 뭔지 모르지? 미는 거. 밀어봐. 조금만 더 밀어봐. 조금만 더 밀어. 그러면 나무가 덜 타지. 조금 됐어. 기다려봐. 천천히 타야지. 자, 천천히 타잖아. 조금. 하늘 타야 돼. 응. 가스가 쬐끔쬐끔 타잖아. 이제 불 켜봐, 이제. 응? 자, 이제 불을 켰고요. 이제 클라우드 버닝이 아주 제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펠렛 연소기, 여기 2차 발열통 또 달고 마지막에 빼기칠을 이쁘게 해가지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 나 오늘 부장만 많이 오줌 싸. 오줌? 오줌 싸지 불장난하면. 바지 내려. 바지 내려. 바지 내려. 미리 사는 거요. 밤에 이불에 살까봐. 어머, 진짜 내리면 어떡해. 내버리다. 아우, 나 오줌 마려.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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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게. 아유. 안녕히 주무세요. 오줌 싸지 마세요.